안녕하세요.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남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 역시 피할 수 없는 고충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팬데믹이 지나가면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회, 문화, 금융, 서비스, 물류, 유통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한국교회는 2년 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파이오니아 21은 2022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세 가지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주마가편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을 더욱 장려하여 더 잘 하겠다는 말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된 파이오니아 21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를 제작해왔습니다. 2010년에 잊혀진 가방, 2015년 순교, 그리고 제자도 등을 제작해왔고 2019년에 부활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MBC 성탄 특집 방송으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가 개봉되었고 그해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국 교회가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콘텐츠에 집중하여 브라이트한 여러 가지의 작품들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21년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시네마틱 웹 드라마를 4편 제작하였고 한국 교회에 무료로 저희가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화를 만들어 교회에 보급해왔던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제자화시키는 일입니다. 파이오니아 21은 올해 제6회 한국기독교영화제 뿌띠예술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파이오니아 21은 한국기독교영화제와 함께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매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연출가, 기획자, 코드, 디자이너, 유튜브를 찾아 새로운 사역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전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은 이제는 집대성되어야 되고 함께 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 파이오니아 21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파이오니아 21의 또 다른 파이오니아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된 파이오니아 21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영화로 제작되었던 중독은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중독이나 신앙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울증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신앙 콘텐츠를 서로 좀 더 쉽게 시청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더 잘 공유될 수 있는 크리스천 패밀리 OTT 서비스를 메타버스의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는 여러 형태의 크리스천 전용 콘텐츠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독교 콘텐츠를 담을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이를 위한 인재들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 개척입니다. 우리가 광해라고 할 때는 고난이 생각되지만 개척의 길이라고 그러면 도전과 힘, 용기,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기록되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파이오니아 21은 개척을 하면서 기록해 나갈 것이고 이 기록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더 많은 분들과 이제 함께 걷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